더 안전해지기 위해, 더 가벼워지기 위해 철도 이제 기가의 시대로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포스코의 초고강도 스틸 기가스틸의 시대가 열립니다. 기가스틸로 철의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포스코. 홈팀 전남의 선발 명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오스 골키퍼 이슬찬, 고태원, 이진암, 최효진, 김영욱, 현영민, 유고비치, 최전방에는 자일과 패채신 최재현이 나왔습니다. 패채신 선수도 또 구득점을 지금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마지막 제철과 더비입니다. 양팀의 35라운드 맞대결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편의 전남, 화면 오른편의 포항입니다. 조직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경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굴절된 볼 헤딩, 다시 왼발 걸리지 않습니다. 유고비치 굴절됐습니다. 다시 한번 유고비치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아쉽네요. 네. 지금도 패채신 선수가 파포스트로 길게 돌았거든요. 지금도 툭 찍어서 반대쪽으로 놓았으면 좋은 승부수가 됐을 거예요. 전남의 두 번째 코너킥, 김영욱이 짧게 올렸습니다. 헤딩 뒤로 갑니다. 슛! 헤딩! 오! 나가냅니다. 걷어내고 있는 포항. 세컨볼 전남이 소유했습니다. 그 오른쪽 공간 패스가 끼었습니다. 정말 다시 보이시죠. 백헤딩. 아, 자일 선수네요. 패치진 선수의 다리에 맞고, 아 지금 룰리냐 선수가 예. 걷어냈네요. 룰리냐가 팀을 구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을 상대해서 뭐 5득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심돈의 킬패스. 좋아요. 박스 왼쪽 룰리냐. 룰리냐 가져갔습니다. 반대편 이내준. 정확하게 갖다 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룰리냐 선수의 첫 번째 터치 보십시오. 그 첫 번째 터치가 잘 됐기 때문에, 침착하게 잘 잡아놨기 때문에 예. 저렇게 인사이드 얼리 크로스가 이래준 선수한테 잘 갔었는데 아쉽네요. 오른발 투터치를 기가 막히게 떨어뜨렸던 룰리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수비수하고 지금 현영민 선수가 가까웠기 때문에 프레싱이 된 거예요. 예. 김영국 왼쪽으로 벌렸습니다. 측면에 배치되어 있는 자일이 올라갑니다. 오른발 크로스 찍었습니다. 헤딩! 완델슨 머리. 그리고 뒤쪽 선수로 패채신 골! 해브랜 골 패채신 1대0 전담. 손준호 선수가 보이지 않는 실수네요. 네. 여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위치에서는 안전 제일이 중요해요. 아, 경험이 많은 선수인데. 그렇지만 이카체슨 선수의 위치 선정,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단연무 패치신 마지막 어깨 맞고 들어갔습니다. 패치신이 올 시즌 리그 10번째 저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1대0 전남이 앞서갑니다. 패치신 선수가 또 두 자릿수 득점을 또 성공을 하네요. 네. 연계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코너킥 예. 짧게 돌려놓습니다. 이슬찬. 이슬찬 선수가 작지만 득점을 많이 넣는 선수예요. 네.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오른쪽에서 스루인. 롱 스루인의 대가 현영민이 있습니다. 박스 안쪽 길게 패치신 백헤딩. 너무 길었네요. 네. 저게 후반 뭐 한 60-70분 가게 되면 그런 부분도 이슬찬 되게... 헤딩. 유고비치. 전남 드래곤즈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용병 3명과 또 최재현 선수, 또 거기에서 김영욱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하는 공격력은 굉장히 전남 드래곤즈가 자랑할 만해요. 예. 완델슨 전진 패스. 저게 현영민 선수가 저럴 때 고태원 선수가 좀 가깝게 있어야지 돼요. 룰리냐 리턴 받았습니다. 룰리냐 오른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왼쪽에 완델슨 올라왔습니다. 전방에 돌아뛰고 있는 양동현 헤딩 밀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손준호 머리 먼저 갖다 댔습니다. 박스 안쪽 혼전 상황 멀리 걷어냅니다. 지금도 이호승 골키퍼가 지금 판단 미스예요. 양동현 머리 그리고 이진암과 손준호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금 골 처리를 했어야지 되는데 해결을 해야지 됩니다. 솔로 플레이가 필요해요. 아, 최재현, 완델슨 왼발 크로스 자일 쪽으로 헤딩 떨어뜨립니다. 패채신 막아내고 있는 강현무 선수의 지금 좋은 판단력이에요. 네, 최재현 반대편의 자일 안쪽에 패채신 완벽한 지금 실점 장면이에요. 네,
조심을 해야지 돼요. 전남 드래곤즈 코너킥 오른발 감아줬습니다. 길게 이어서 펀칭 세컨볼 따내고 있는 포항입니다. 바로 밀어줬습니다. 무랄리아 길게 찬볼 이호승 정면.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패채신의 행운의 골과 함께 전남이 1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거의 뭐 득점을 뭐 성공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득점을 깨지를 못했어요. 1위 자리를 바꾸지를 못했어요. 예. 전남 대 포항의 맞대결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못하는 어떤 그런 게서 결정이 돼요. 완대손의 크로스 길게 심동은 머리 헤딩. 이실찬이 밀어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강상우 앞쪽이 열렸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길게 양동현 이어슨 선방. 아, 지금도 강상우 선수의 얼리 크로스 기가 막히게 들어갔고요. 네. 결국은 양동현 선수가 방점을 찍는 위치 선정이 좋았었는데 이호승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예요. 그런 파이팅 넘치는 그런 플레이는 예. 자이레 크로스 감았습니다. 헤딩 좋아요. 완델손 이실찬이 넘어지면서 막아냈습니다. 저는 허슬 플레이가 굉장히 팀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저 위치에서 네. 이타적인 어떤 그런 플레이보다는 심도네 크로스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본인이 슈팅까지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공격적인 슈팅도 괜찮은데 네. 아쉽네요. 안쪽 침투 헤딩! 롤링야! 1대1 동점 포항 슬러스! 또 무너지고 마네요. 결국에 룰리냐가 오늘 경기 동점을 맞추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좌측에서 얼리 크로스가 아주 정확했고요. 양동현 선수가 이 헤딩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전 선수가 지금 양동현 선수한테 맞춰줬어요. 네. 아, 지금 가운데에서 위치 선정이 기가 막혔네요. 수비 사이에 있던 룰리냐가 어느새 튀어나와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기복이 심한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완델슨 같아요. 완델슨 크로스 양동현 슛! 양동현이 정확하게 때리지 못했습니다. 양동현 선수답지 않은 지금 볼 처리가 나왔어요. 네. 저희 취에서는 저렇게 강하게 찰 필요가 없거든요. 저런 부분은 그냥 인사이드로 가볍게 그냥 타기만 하면 지금 본인도 좀 네. 어이없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광용이 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왼발 크로스 지나갑니다. 골! 저런 거예요. 자체 골! 전남이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스코어 2대1 역전에 성공한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이광혁 선수의 얼리 크로스가 위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태원 선수인가요? 네. 걷어낸다는 것이 오히려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런 실수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노생란 감독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운데에는 양동현과 심동훈, 이광혁 왼발 크로스 헤딩 심동훈. 좌측에서 계속해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어요. 공격을 예. 최순우 감독이 뭐 완벽하게 김승대 선수와 이광혁 선수를 교체를 하면서 공격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네요.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와 줘야 예. 좋아요. 노처럼 왼쪽 측면 이슬찬의 크로스 헤딩. 아. 제대로 임팩트 되지 않았습니다. 패치신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패치신 선수가 완벽한 헤딩 슈팅이 성공이 됐을 건데 조금 꺾어냈기 때문에 좀 아쉽네요. 예. 지금도 킬패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기다리군 완델손 다시 한번 왼발로 찍었습니다. 헤딩 멀리가 되지 못했고 다시 한번 헤딩 골! 룰리냐 오늘 지금도, 경기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도 물론 룰리냐 선수가 위치 선정이 좋아서 지금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오늘 멀티골이네요. 네.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수비와 골키퍼의 실수가 지금 세 번째 득점을 허용을 했어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던 쪽은 포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찬이 빠르게 쫓아갔지만 빨려 들어가는 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스코어 3대1 룰리냐의 리그 14호 골이 터지면서 오늘 경기 양팀의 간격을 두 골 차로 벌리고 있습니다. 한찬이 앞쪽 밀어줬습니다. 비어있는 허용준 수비에 강한 압박 허용준 그리고 왼쪽으로 좋아요. 한찬이 강연무 그리고 머리 뒤로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슬찬 다시 한번 막았습니다. 허용준까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포항입니다.
배치신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허영준 짧게 배치신 리턴. 리턴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올 시즌 마지막 제철과 더비 전남대 포항의 맞대결 포항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